등과근하고 어깨, 그다음에 팔뚝으로 목을 이렇게 막아줘요. 왼발을 열어요. 왼발을 골반을 밟으면서 이게 여기에 받쳐요. 받치고 왼발을 돌려요. 돌려서 겨드랑이 살짝 밀어주고 왼손이 겨드랑이 바깥으로 들어가면서 일어나시는 분도 있고 이 손이 내려가면서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허리를 끌어안고 이쪽 그립을 잡아요. 이 그립을 딱 잡아서 매달리고 왼쪽 다리를 엉덩이를 살짝 밀어서 앞으로 기울여요. 기울인 다음 이 왼발을 바깥으로 걸어서 뒤꿈치 당겨서 발목을 그렇게 걸어요. 오공에 딱 걸어요. 걸어주고 나서 이 오른발 빼요. 이 오른발을 들고 왼발 들고 오른발을 밑으로 빼. 이렇게 빼서 무릎을 꿇어. 무릎을 꿇는데 이마 먼저 대고 이마 대고 무릎 꿇어. 나를 손을 잡고 나 왼쪽 어깨로 등을 살짝 밀어주고 누르면서 일어났던 때 그래서 이두박근 어깨 그다음 팔뚝으로 굴다가 왼발이 가슴 안으로 들어와서 골반을 밟고 어깨에다 이렇게 받쳐주고 왼발 들어 올린 다음 공간 만들고 손이 겨드랑이 사이로 들어가요. 그래서 일어나. 나서 손목까지 내려가고 이두박 손목까지 내려가서 팔뚝 일어나고 이 손은 허리를 끌어안아서 여기 겨드랑이 끌어안아서 옆구리 쪽 골반을 잡아주시고 네, 왼쪽 다리로 엉덩이 밀어주고 앞으로 기울여요. 기울이면 왼발이 바로 넘어가요. 넘어가서 뒤꿈치로 발목 당기면서 오른발을 빼요. 그리고 빼자마자 이발 당겨서 오금에다가 딱 발목을 딱 보내요. 오금에 걸려있으면 위로 들어올리고 오른발이 빠져나 들어올리고 밑으로 빠져나 그 다음에 이 어깨부리티 살짝 쓰면서 이마를 대요. 이마 대고 무릎 꿇어. 손을 겨드랑이 사이로 빼. 빼서 손을 짚고 왼쪽 어깨로 등을 눌러주면서 가슴을 등에 대고 빼고 나오고. 돌면서 굴리는 게 아니라 어깨가 축으로 해서 다리가 약간 부채꼴로 걸어가면 돼요. 축으로 해서 그냥 여기서 살짝 굴리면 안 굴러가요. 이분이 지금 엉덩이가 내 배에 딱 댄 상태로 상대방 다리를 이쪽으로 이렇게 내가 이제 부채꼴로 걸어간다는 거예요. 여기 불러 손님이 좀 숨겨요. 그러면 이 다리 갈 때까지 밀어요. 밀어주고 이 다리를 오금에 찌르면 돼요. 하나, 찌르면 다리 빠지고 옆구리로 가면서 다리 복부까지 하시면 돼요.
내가 이거 밀면서 이쪽으로 놓고 돌리면서 이 부분이 땅에 닿으면 이 손을 놓고 이제 손목 손바닥을 칠 거예요. 그립을 꽉 잡고 잡고 있던 거를 놓아야 돼. 안 그러면 손가락 다치니까. 이런 식으로 여기 가면 이 다리도 이 오금 안에 눌러 누르려고 해야 돼. 걸어갔다가 앞쪽 거는 내가 등으로 첫 번째 걸 하는 거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상대방이 첫 번째 못하게 누르고 등으로 못 가게 누르고 팔짱 꼈어요. 등을 못 가게. 그래서 이거 굴렸어요. 굴려고 했는데 이제 이 상대방이 이제 굴려질까봐 아예 일어나 버려. 이렇게 일어나려고 그래. 그러면 나도 따라서 일어나지. 이거 허리 잡고 손 잡고 일어나면 돼요. 같이 일어나면 돼요. 일어나면서 일어날 때 이 발 짚고 일어나면 돼요. 이렇게 일어나면 돼요. 같이 뒤로 빼면서 그다음 이 오른손으로 오금을 다시 한 번 더 끌어안아요. 끌어안고 왼쪽 귀를 가슴 배에다 대. 그리고 오른발은 여기다 짚어요. 손하고 다리 동시에 이렇게. 그다음 왼쪽 귀로 밀면서 이쪽 방향으로 밀어요. 이 발로 넘어뜨리시고 아르코스까지 하고 이제 상대방이 다 일어나고 있어. 그러면 상대방이 따라서 이거 허리 잡고 일어나. 누가 짚고 일어나. 이거 짚고 일어나. 그리고 일어나서 왼쪽 귀를 배에다 대. 1차 이 허리 잡고 있는 귀 귀를 대는데요. 이제 오른손 있는데 오른발이 다. 그다음에 오른손은 오금. 이 발하고 몸으로 전체적으로 약간 다이빙 하듯이 밀어요. 밀어내고 오른발 빼서 다리 전투까지 나중에. 왼발은 꼬집은 상태로 하나, 둘 귀 대고 이 발로 하고 몸 전체로 밀은 그리고 밀 때 이거 넘어질 때 이 손을 그립을 이렇게 잡고 그립 꽉 잡았던 걸 손바닥으로 잡고 이쪽으로 떨어지니까 손가락 다치니까 이 상태에서 이렇게 나 왼쪽으로 살짝 걷다가 발을 빼서 나이트 공격까지
왼발로 못 짚고 오른발 쏘는 대로 오른발 쏘는 대로 아니 옆으로 이렇게 꺼내는 건 못 일어나 그러면서 기대 왼쪽 귀를 기대 왼쪽 귀를 기대면서 마지막은 이렇게 방금 한 번에 다 안가서 안 넘어지면 이거 잡고 있던 거 이거 잡고 있던 어깨로 등 확 밀어야 돼요 이렇게 깽깽 가면 밀어서 그래서 밀고 다이빙 하려고 했더니 깽깽을 멀리 가요 발도 멀리 짚고 안 넘어져 그러면 바로 왼쪽 어깨로 등을 밀어버려요 손 짚으면서 바로 밀고 바로 백 들어가죠 이렇게 안 됩니다 그러면 이 그립이 왼쪽 그립 보세요. 왼쪽 그립은 이거 잡아야 되고 이걸로 열어서 이게 잡아야 되고 이렇게 하나 잡아야 되고 이렇게 잡아서 이거나 이거 이렇게 잡아서 왼쪽 어깨로 이 앞으로 체중 실어서 매달리듯이 이걸 당기면서 매달듯이 그럼 바로 백 캐치 이것도 한번 시작해 보시죠.